맞아보시겠어요? 이게 절대 못 피하거든요 진짜. 와. 그래서 잠깐만 녹화 시작, 유튜브 촬영 시작. 오늘 이거 피드백 받아야겠는걸? 날 가르치려는 레디언트 분들이 많네요. 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제가 이제 잘 모르거든요. 발로란트를 안 했었다 보니까. 아, 네. 저는 일본 리그 크레이지 라쿤 소속의 아스트리라고 합니다. 아, 여기 계시네. 어? 롤 하셨네요? 아, 네. 원래 롤 했었어요. 어? 잠깐만. 옛날에 나 봤던 거 같아. 랭크에서 엄청 옛날에 막 시즌 3때인가 만난 네. 적도 많이 있어요. 언니님이랑. 네. 나 빙플 하실 때. 나 봤던 거 같아. 네. 나 감자가 지었는데 닉네임이 제가. 야, 씨 롤을 하다가 이제 발로를 했는데 발로 프로를 하고 있다. 오더 하시면은 제가 또 이제 매지컬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빨리 시작 좀. 아, 네. 네. 아, 이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알았어. 아 게임이 시작이 안 되길래. 순간 너무 눈치 보여서. 아니 진짜 아니에요. 저 진짜 그런 의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캐릭터 뭘로 알려줘야 되지 하면서 캐릭터 부르고 있었는데. 혹시 얌전히 비켜주려나? 순간 놀래서 창고 올랐거든요. 아니 진짜 아니었습니다. 그냥 밥만 들고. 일단 B에서 스타트를 한다고 쳐요. 그럼 내가 B에서 때. 이제 여기 시작을 하겠죠? 맨 처음에 플래시 하나를 그냥 우선은 써봐요. 이게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아, 몇 명 찍혔는지 아시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스카이핑은 한 명만 있어도 울리는데 이게 만약에 안 울린다? 그러면 이미 게임이 엄청나게 유리해지는 거예요. 이게 A쪽에 사람이 많은 거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되느냐, 전진을 나가세요. 그냥 랭크일 때 앞 서치를 따는 거예요. 서치를 앞에서 땅을 미리 먹어놓는 거죠. 땅을 이렇게 미리 먹어놓거나 아니면 이대로 빠르게 돌아서 갈 수도 있는 거고 걸어서라든지 땅 따먹기거든요 진짜 발로란트가 그냥 게임이. 이런 움직임이 그냥 너무 중요해요 발로란트는. 진짜 자신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진짜로. 쫄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그거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위 티어와 하위 티어를 가르는 가장 큰 차이. 저는 항상 좀 전체적으로라고는 하는데 막 가장 큰 부분?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려는 플레이가 거의 없는 느낌? 베이팅 그렇죠? 중요하다. 베이팅 당해줘라. 그렇죠. 그냥 다섯 명이서 러쉬를 갈 때도 똑같은데 그냥 팀이 먼저 들어가서 여기랑 싸워요. 그렇게 해서 그때 딱 같이 나가서 싸워주면 그냥 자기가 킬을 하기 쉽거든요. 지금 그러면 솔랭에서 좋다고 생각하는 캐릭터? 저는 스카이나 KO가 제일 솔랭에서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핀 대는 척후대들. 맞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선 이게 팀이 좀 못할 때 뭐 수비 때도 특히 혼자 이렇게 인포 체크하고 전진 나간다든지 아니면 상대가 온다면 혼자 이렇게 뭐 원픽을 따고 나서 이렇게 숨어서 뭐 또 혼자 이렇게 막을 수도 있는 거고 플래시로. 그냥 만능이거든요 스카이랑 KO가 둘 다. 그러니까 엔트리도 할 수 있고 감시자 역할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고 핑과 샷이 된다면 혼자 수비 때 모든 걸 할 수 있다. 킬조이 사이프보다 더 좋은데 KO 꿀팁 하나 알려드릴까요? 어? 실전에서 좋은 건데 거리 감각이 힘들어서 뭐 그냥 대충 좌클릭 이렇게 튕겨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튕겨서 던지면 우선은 꽤 피하기가 쉽거든요. 소리 튕기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 그래서 딱 우리 팀이 이제 여기서 엔트리를 하려고 하는데 딱 여기에 던져주고 싶어. 여기서 핑을 이렇게 한번 찍어봐요. 그리고 26m, 25m 정도에서 위로 딱 던지면 딱 거기서 터져요. 거의. 이거 꽤 실전에서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순간순간. 아니 너무 좋은데? 웬만하면 진입할 때 플래시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까주신다든지. 이렇게 던지면 팀이 피해야 되잖아요 여기 앞에서. 아 그러니까 벽 뒤에서 터지게. 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우클릭으로 나갈 때 던지고 나서 그냥 맞으면서 나가는 거 은근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 머리 그러니까 뒤쪽으로 던지면서 아니 터지기 전에 그냥 나가버려서 하는 게 은근히 좋아요. 상대가 반응해서 피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우클릭을. 피할 때 내가 더 이득 보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어센트에서 좀 쉬운데 알려드릴 게 많긴 하거든요. 케어가 제가 대회에서 KO 어센트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알려줘도 돼요? 아 어차피 대회에서 다 쓰던 거라 이건 뭐 26m 찍어놓고 해도 되긴 했는데 여기 왼쪽에 에임을 두고 이렇게 던져주면 아 바로 앞에 이 앞에 네 맞아보시겠어요. 저 이게 절대 못 피하거든요 진짜. 와 그래서 소리도 안 나고. 와. 그래서 나가서 그냥 절대 못 피하겠는데? 근데 KO 단점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단점이죠? 얼굴이 너무 반짝반짝해서 잘 보여요.
어 그런가? 오히려 대머리여서 맞추기 힘들던데. 아 근데 대머리여. 사이퍼 같은 경우도 궁 쓰고 나면은 헤드라인이 너무 아, 잘 예. 보여서 맞추기 장신이라 그런가? 뭔가? 아 근데 헤드라인이 다 그런가? 똑같은데 장신이 없을 텐데 얇아서 그런가 뭔가? 그런가? 아니 사이퍼는 또 오히려 당황스러워서 못 맞추겠다. 이 새끼 원래 생긴 거랑 다르게 생겨가지고. 아 맞다. 그러면 하위 티어에선 당연히 오더 하는 게 무조건 나는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더를 하면 아, 예. 어디까지 챙겨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팀원들의 포지션? 팀원들의 플레이까지? 아니면 그냥 큰 그림 정도까지만? 큰 그림 정도까지가 좋지 않을까요? 이게 작은 그림은 팀원마저도 같이 에임에 집중 안 될 수도 있어서 그냥 게임 자기 플레이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팀 중에 한 명이 럴킹 돌려고 하는데 어 누구님 럴킹 말고 뭐 미드 뭐 가주세요 막 이런 거 했을 때 아 나는 럴킹 가고 싶은데 제가 미드 가라고 네. 해서 말릴 수 있으니까 럴킹 해서 어떻게 할지 생각 다 해놨는데 아 맞아요 미드 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지? 아 모르겠다 그러다가 한번 이상하게 죽으면 그 사람은 이제 게임 끝날 때까지 말리는 거예요 기분 탁상하면서 바이퍼도 하세요? 그러면? 아이스박스랑 브리즈에서 했어요 브리즈는 그래도 좀 하겠는데 아이스박스가 바이퍼 벽을 어떻게 쳐야 될까 항상 그랬는데 바이퍼를 또 좀 치시면 하박으로 가실까요? 아 네 옵니다 여기서 여기서 맨 밑에까지 지나갈 때 딱 던져주시면 여기에 아, 딱 떨어지거든요 그럼 이제 체인버 오퍼 들고 피킹 못하게 밑에서도 피킹 못하고 위에서도 피킹 못하고 아~ 그러니까 백업은 팀원이라든지 그래서 이렇게 던지고 여기서 커튼을 이렇게 까주시면 아 사이트 바깥이랑 안쪽이랑 분리시키는 커튼을 동시에 이렇게 켜주시면 밖에서 안 보이고 여기서도 왼쪽에서 피킹 못하고 러쉬 갈 때 이걸 쓰기는 해요 웬만하면 또 제가 B를 막는데 랭크에서는 그냥 타이트하게 막아서 이 부분이 넓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긴 한데 이렇게 박으시고 여기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거에 살짝 왼쪽 이렇게 던져주시면 원A 이렇게 아 원A를 이렇게 던지는구나 아니면 이렇게 딱 서서 1번의 오른쪽 여기에 두고 우클릭? 점프 우클릭 아 이게 또 그 방금 전진 나간 거 말고도 그냥 평소에 그 습관을 들으시면 좋은 게 이렇게 앞서치를 이렇게 와리 치면 웬만하면 원템 못 치거든요 네. 최대한 앞에서부터 상대 인포를 딸 수 있게 그러니까 땅 따먹기니까 땅을 최대한 처음부터 쫓겨주겠다 결국... 그래야 상대 입장에서도 와 이 앞에 나와 있네 그럼 이제 조금 더 이제 사리면서 들어올 테니까 과감하게 러쉬 그렇죠. 못 치니까 드론 같은 거 하나 더 뺄 수 있는 거고 그런 아... 거 하나하나가 아... 쌓여가지고 라운드를 따고 그 라운드를 하나라도 더 따야 이게 꿀팁이지 피롱전을 한번 해보실래요? 그... 아 뭐... 이거 치면 안 되는데 하지 말걸 가겠습니다. 네. 어 뭐야 안 보여. 에? 아 있다 있다. 있네요. 어 지나왔어요? 아니야 아니야. 올리가. 오 뭐야. 어? 왜 쏘시는데?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스카이 궁 따라갈 때 발소리 상대한테 안 들... 에? 어? 안 들려요? 좀 스카이 궁 소리가 커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겹치는 건가? 겹쳐서 안 들린다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하나 그냥 스카이 좀 자잘한 팁인데 이거 한번 깨보시겠어요? 아 상대가 부술 때 삥 들으면서 따라가서 공을 아~ 상대가 부술 때 부순다는 건 일단 인포가 확실한 거니까 삥까지 날려버리면은 네 삥 아~ 맞는 거죠 아 그리고 맞다 Z 한번 해보시겠어요? 연막 듯이 그냥 대충 이렇게 썼을 때 막 벽 뒤에서 그냥 연막 안으로 이렇게 아~ 인으로 바로 물어버리면 딱 이렇게 되거든요 연막이 지속시간이 짧으니까 사이트로 들어왔을 때 그냥 바로 인후 들고 이렇게 대충 연막 안으로 대충 이렇게 물어버리면 아, 연막을 무조건 하나 더 빼든지 그렇죠 아니면 이렇게 들어가서 잡아버리든지 할 수 있어요 이거 진짜 많이 써요 헤이븐에서 에이막을 때 기가 막히네 이런 게 꿀팁이죠 기가 막혔어 오늘 이것만 가지고 적용해도 내가 봤을 때는 한 달 안에 간다 한 달 아니에요 곧 잡힐 거예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 이거 아세요? 스카이 그리고 꿀팁인데 스파이크가 공격팀 시작이다 보이시나? 이게 이런 식으로 탈 수 있거든요
보이시죠? 아니 손오공이 가능하다고요? 네 이거 새 위에 탈 수 있어요. 그거 한 번도 못 보셨어요 실제? 네 진짜 한 번도 못 봤어요. 아 레디 구간이 이게 좀 타기가 어렵기는 한데 타고 나서 앞에 보면서 W 누르면 타지거든요. 에? 지금 유령 쓰시는 거죠 저한테? 아 진짜 유령. 아 진짜. 하지만 그냥 개사기죠. 아 진짜 되는 줄 알았네. 네, 하기가 어렵긴 하네요 실전에서. 한 번도 성공 못할 것 같긴 해. 이 정도면 KO랑 스카이 바이퍼는 뭐 이제 프로나 다름 없죠? 그렇죠. 그렇죠. 2년 동안에 짜잘짜잘한 팀을 다 드린 거라. 아 수고하셨고. 이 너무 꿀팁을 이렇게 많이 받아가지고 에이징 커버 와가지고 기억을 하려나 모르겠다.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일주일 뒤에 그러면 랭크에서 보기로. 네 일주일 뒤에 저 상대 팀으로 만나겠습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KO 미러전 기대하겠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아, 친추장에 레디언트 한 명 더 생겼다. 배우는 거 복수하는 것처럼 한 판 돌리는 게 어떠냐고 할 거예요. 게임 한 두 판 조지고 갈 겁니다.